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NN 뉴스에 시작합니다. 부산에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첫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네, 경남에 이어 부산에서도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오면서 지역사회의 빠른 확산 가능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에서도 우려했던 오미크론 첫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지난 17일 아랍에미리트에서 인천공항을 거쳐 김해공항으로 들어온 입국자 한 명입니다. 같은 국내선 비행기에 탑승한 접촉자 21명과 가족 등 23명이 자가격리 중이며 현재 추가 확진자는 없습니다. 접촉자 수는 현재 매우 적은 상태이고 이분이 입국한 그 1일차 검사에서 확진이 되었기 때문에 폭넓은 뭐 접촉이라든지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격리 기간이 열흘인 일반 자가격리와 달리 오미크론 자가격리 기간은 2주입니다. 오미크론에 감염된 해외 입국 확진자는 2차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까지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는 부산 1명, 경남 2명입니다. 향후에 거의 우세종은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서 지금의 최상의 대비는 3차 접종률을 올리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사흘째 400명대 확진자가 나온 부산은 오후 2시 기준 41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남은 창원 57명과 양산 46명 등 15개 시군에서 22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62명은 감염 경로를 알 수 없어 방역 당국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KNN 김동환입니다.